울산 울주세계산학 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각종 체험 행사를 강화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세계 3대 산학 영화제가 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자 바퀴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전기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행여나 영화가 꺼지진 않을까 아이들은 있는 힘껏 자전거 바퀴를 돌립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페달 극장 모습입니다. 해보니까 힘들었지만 그 페달을 돌리면서 생각한 게 자연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는 지난 20일부터 열흘간 산과 자연, 인간을 주제로 한 36개 나라 131편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엔데믹 후 처음 열린 만큼 현장성과 대면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침낭에 누워 밤새 영화를 상영하는 비박극장과 작가와의 산행 등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울산이란 지역명을 추가하고 개최 범위를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넓히는 등 행사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울산의 브랜드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이 산악영화제를 더욱더 확장시켜보고 싶고 또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 키워보고 싶어서 국내 유일 산악영화제를 넘어 세계적 산악영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